GS의 단점 두 번째는 무게였고요. GS의 단점 세 번째는 엔진 출력뿐만 아니고 이제 진동도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진동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단기통 오토바이들 정도 수준인데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160 정도부터 진동이 심합니다. 진동이 범상치가 않아요. 많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장점도 많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GS를 구매하실 분이라면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장점은 방풍 능력이 좋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파츠들이 많이 있어요. 쉴드도 그렇고 뭐 빵이 커서 바람도 잘 막히고 핸드가드도 바람을 잘 막아주고요. 방풍 성능이 좋아서 피로감이 많이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박사 엔진의 이 진동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120만 땡겨도 불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기통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막 땡기기가 좀 그래요. 빠른 속도로 다니기가 쏘고 막 고속으로 달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체감상 쿼터급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잘 나가는 스쿠터를 타는 느낌? 운전 피로감 확실히 적어요. 클러치도 가벼운 편이고 그럼 발열은 어떠냐?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이게 발 쪽에 있어서 별로 안 뜨거울 것 같잖아요. 아니요, 개 뜨거워요. 바람이 다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다시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지수기보다 이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장점은 기름통이 일단 큽니다. 30리터, 20리터대 투어러들이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30리터라는 대용량. 물론 이게 어드방 모델이기 때문에 기름통이 더 크지만 주유소를 자주 안 가도 됩니다. 리터당 2,000원에 넣으면 6만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박스를 달았을 때 빵이 되게 큽니다. 오토바이 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도 되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얘가 무게를 거기에 쓰고 있다는 거니까요. 한 박스인데 한 두 명 태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박스가 알루미늄 박스 같긴 한데 엄청 무겁습니다. 사이드 박스 두 개 창고에서 꺼내서 가져오려면 엄청 무거워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탄산수가 무슨 나화탕처럼 뜨거운 물이 돼버려. 시트가 좀 푹신푹신하다? 그것도 장점이겠네요. 브레이크 브렘보가 들어가 있는데 BMW 특성이 다른 업체들보다 브레이크가 좀 잘 드는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오토바이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칼브레이킹이라고 하기엔 좀 앞에 쇼바가 한 3개 달려있습니다. 텔레레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노즈다이브 현상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쇼바 길이가 좀 긴 편인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렇게 앞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좀 적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트윈 중고가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랄까 생각해서 아프리카 트윈 DCT를 알아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아프리카 트윈을 사려면 튜브 리스 휠이 달려있는 모델을 사야 되는데 2019년도 이후 모델일 거예요.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근데 GS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2,000만원으로 바이크를 산다면 전 아프리카 트윈을 샀을 것 같고 2,000만원보다 돈이 좀 없다? 그럼 GS 사겠습니다. 전자식 쇼바 들어가 있죠. 성능 좋고 브레이크 잘 잡히고 짐 많이 실려. 또 대한민국 스타일이 아시잖아요. 큰 거 선호하는 거. 어드방은 특히 빵이 크기 때문에 프론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저씨들이 뭐 뻑갈 수밖에 없어요. 골드윈 급이니까요. 이제 성남을 지나서 경기도 광주 방향으로 가는데 차들이 중간중간에 많으니까 좀 진이 빠집니다. 좀 더 날쌘 녀석이었다면 꽝꽝 하면서 달릴 수 있을 텐데 GS의 장점 중에 하나 핸들이 높아서 서서 타기 편하다. 서서 타는 건 약간 벌받는 자세 같기도 하고 GS의 장점은 튜브리스 휠이죠. 원래 보통 오토바이는 다 튜브리스 휠입니다. GS 같은 녀석들은 스포크 휠이라서 제가 옛날에 RX 가지고 있었을 때 스포크 휠이었는데 안에 튜브가 들어갑니다. 튜브가 찢어지면 바퀴가 주저앉아버려요. 그 상태로 타고 오면 휠이 상하거나 타이어가 상할 수 있어서 뭐 용달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트로이하고 RX하고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주부였거든요. 주부도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자전거포에서 떼어주는 것도 아주 심리적인 부담이 큽니다. 빵꾸는 잘 안 나요. 오히려 튜브리스가 빵꾸는 잘 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못이 막혀도 튜브리스가 더 빵꾸가 잘 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체감입니다. 프리카 트윈도 구형 모델들이 구형이래봤자 뭐 계기판으로밖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구형 모델들이 튜브 휠이에요. 싫더라고요. 튜브 휠이 튜브리스 휠을 쓰고 싶더라고요. 튜브리스 휠 가지고 있는 GS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성. 엔진 헤드를 열 때 편하다고 하네요. 엔진 헤드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엔진의 정비성이 좋다. 장점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가 정비도 하기도 용이합니다. GS의 단점 생각났다. 일단 출발할 때 뭔가 엑셀을 좀 더 감아줘야 되는
느낌? 뭐 상위통 알차들은 그냥 클러치만 잘 살라도 안 땡겨도 될 정도로 어떤 그런 힘이 남아 돌는데 얘는 그냥 클러치 살살 놓으면 시동 꺼질 것 같습니다. 좀 가속하는 데 있어서 상위통 1리터급들은 5단 정도에서 100km를 달리고 있어도 엑셀을 감아도 쭉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한 5단에서 키면 힘이 없어요. 기어를 한번 내렸다가 올려줘야지 온전히 속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체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어 빠질 때 퉁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땡기려면 이렇게 왕 하는 느낌으로 땡겨줘야 돼요. RPM을 좀 그 오버리터급이나 토크가 강한 오토바이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항상 0RPM을 좀 많이 사용하는 저배기량이나 알차류들을 타보신 분이라면 위화감이 안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지속이도 RPM을 꽤 많이 쳐야 됐거든요. 스로틀을 필요할 때만 많이 감는 제 특성상 저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린달까?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최고 속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저속에서도 여유가 되게 넘친다는 거거든요. 편하긴 해요. 자세라든지 방풍 성능이라든지 쇼바도 누성누성하니까 편하기는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행의 재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편하다. 편한 거 인정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차는 많잖아요. 이런 데서 타면 별로 안 편합니다. 더워요. 1시 반에 나왔는데 이제 3시야? 1시간 반이 지났어. 그런데도 아직 2천도 못 왔다고. 심각하네요.